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거. 흥분했을 때 하는 행동, 꼬리 물기. 3분 정도 걸리네요. 갈았는데. 예, 만져보세요. 살짝. 살짝 만져주셔도 돼요. 예. 말하지 마시고요. 만져보세요. 예. 만져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예. 이제 굉장히 좋아졌는데 보통 강아지 있는데 낯선 사람이 만지려고 그러면은 가끔 예전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세게는 없는데 전번에도 한 분이 이제 지가 먼저 다가가가지고 만져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또 만지려고 했더니 얘가 본능적으로 옛날에 학습된 게 나와가지고 살짝 긋더라고요. 스피는 안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보름보름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게 언제 얘가 돌변할지 모르니까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이제 강아지 너무 예쁘니까 한번 만져봐도 돼? 했다가 이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얘가 이제 이래 하잖아요. 그때 서로 피하면 지금 그런 건 없어졌는데 얘가 먼저 다가가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다가가려고 그러면 약간 겁을 느껴 위축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면 현재로서는 돼요. 근데 가까이 이제 외부인이 왔을 때 여기 앉아라 그래가지고 얘한테 관찰하려고 하면은 요즘에는 가요. 낯선 사람한테 지가 먼저 가요. 가가지고 예 들이대는데 근데 가끔 아니요 가끔 만져도 괜찮아요. 저의 제자가 와가지고 맞을 땐 또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여성분이 오셨는데 뚱이서리 연주분이 오셨는데 지가 가서 만져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만져봤더니 또 왁해가지고 살짝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나 심하진 않아요. 옛날처럼.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조금 그런 게 지금 조금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져야 되나 지금 한 달 정도 더 힘들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이게 여자보다 남자한테 조금 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에 행동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제 제자가 여기 저녁 먹으러 같이 영상 올린 거 있을 거예요. 밸런스 독 제자가 와가지고 있을 때 남자한테 막 지가 달라들었거든요. 아, 네, 그분이 네. 거기 선생님. 네, 거기 그래서 제자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남자 여자 가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옛날에 학습된 게 있으니까 그냥 아직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거랑 같지는 않아요. 다른 형태로. 그러고 나서 아차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집에서도 가끔은 먼저 사람 처음으로 다가긴 하는데 조금 만지면은 한두 번은 괜찮은데 조금 길어지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만지거든요. 여기서 이거 책 읽으면서 얘가 계속 오면 계속 만져주고 전혀 이제 백 읽어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예민한 부분들 있죠. 옆구리 이런 데 긁어도 이제 다 받아들여요. 발톱 만져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 마음은 풀어졌어요. 다 풀어졌는데 옛날에 학습된 게 아직 뇌 쪽에 남아있어요. 조금 그것들이 자꾸 사라져 그러니까 좋은 기분으로 바꿔줘야지 그 옛날 학습된 그 신경이 끊어지거든요. 지금 두 개의 경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좋은 느낌의 경로와 옛날에 불쾌했던 내 옛날에 불쾌했던 그 경로는 점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왜 거의 안 나타나니까 그 행동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약해지고 있구나 이게 그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가끔 먼저 와서 막 애교 부릴 때요. 네. 간식 달라는 그런 행동은 아니. 그거하고 연계하는 못 시켜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감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만져주고 간식 주는 건 괜찮아요. 노력은 했잖아요. 간식 얻어먹으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일에 대한 월급이에요. 네, 그런 건 괜찮아요. 간식 그때 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간식을 기분 좋게 서로 받아 먹었어요. 얘가 먼저 와서 애교를 부리고 기분 좋게 간식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가서 이렇게 만졌어요. 그럴 때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제 가서 만지거든요. 한번 테스트하려고. 괜찮죠. 옆구리 만져도 입술도 실룩거리지 않아요. 이제는 편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표정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이거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사실 저희가 겁내지 마세요. 이제는 믿으셔야 돼요. 혹시 다시 한번 돌변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신경 뇌신경 연결 구조망이 지금 병렬적으로 두 라인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만지지 마시고 지금 먼저 가서 만져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 신경망을 끊어줘야 돼요. 퇴화시켜버려야 돼요. 가지치기 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가면 으르렁대고요. 경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다 풀렸어요. 얼굴 보시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입맛 다시는 건 아직 긴장감은 긴장감을 살짝 느끼는 게 고회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약간 이제 왔다 갔다 좀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연습하고 좋은 걸로 자꾸 만들어주는 못 긁어주면은 막 이렇게 비비게 만들어야 돼요. 막 대주고 그러면 자꾸 좋은 감정을 만지는 것에 대한 좋은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 찬이는 좀 더 어렸을 때 교육 그렇죠. 예, 어렸을 때 왔죠. 걔는 얼마 정도? 걔는 오래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갔다가 또 막 여기서 6개월 막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집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또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그 받아들이는 그 감정 상태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세상이 편해하고 적대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 기분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얘가 기분 나빴던 이유는 몸이 너무 비대해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 올라오는 감정이 계속 불쾌한 거예요. 자기 몸 상태가. 두 번째는 저 목줄이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줄이 너무 끼어가지고 완전히 최대로 늘려가지고 해주려는데도 작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목이 엄청 조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불쾌해졌, 불쾌한 감정이 계속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저희도 근데 산책할 때만 끼고 평상시에 털어놓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만이 나쁜 불쾌한 감정을 계속 만들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꾸 주물럭거리니까 짜증이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저, 학습이 되고. 저 목줄이 기준점이 했거든요. 저게 살이 채워볼 때 살쪘네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그것도 일단 타이트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타이트했었죠. 그럼 더 큰 걸로 바꿔야 더 큰 걸로 바꿔야 되고요. 산책하실 때 저 일단 육체적인 불쾌감을 제거를 하려고 일단 노력을 했어요. 혹시 그게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바뀌고 몸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외부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 환경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괜찮다는 만지면서 막 목을 갖다 대고 시원하다는 느낌을 계속 줬어요. 얘한테. 그래서 만지는 게 내가 원해서 만지는 게 아니고 얘를 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쳐다보고 있어요. 눈빛 보세요. 약간 경계는 지금 하는데 그래도 으르렁 깜짝 놀랐지 지금. 긁어주는 거예요.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강아지 만들 때 저희 욕구를 만졌는데 지금 견주가 와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학습된 습관이 다시 회로가 지금 환경이 좀 그래도 지금 으르렁대지는 않고 그만해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 약간은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랑 있을 땐 전혀 긴장을 안 해요. 아예 이거 봐 입술 다시 올라가죠? 저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많이 잘 받아들이고 진짜. 있어요, 지금. 또 표정이 편안하진, 눈에 힘들어 바짝 들어가가지고 눈동자 자체가 편안하게 풀려있어요. 되게 동글동글해졌어요. 이제 그게 다시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 환경이 견주들이 했던 견주들하고 했던 그 관계, 그 환경 기억이 그래서 약간 긴장하면서 한테 오죠?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툭툭 쳐주고 끝 툭툭 쳐주면서 끝내는 신호, 그만만 짓게 하는 신호예요. 그게 이제 저희는 끝낼 때도. 가을이가 먼저 끝내는 거죠. 간식 받아 먹고 나면 이제 그냥 무리가 먼저 끝내는 거. 툭툭 치고 그만 가봐 리볼리볼 하러 가봐. 눈 돌려가 나 견제하는 거 보세요. 견제하죠. 또 살짝 뒷걸음질로 보죠. 그리고 또 애들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애들한테 으르렁대고 욕하다가 많이 뚝 까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좌제하는 것을 자기 성취인줄 부렸다가는 당한다라는 것들도 배우고 사실 저희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자기 멋대로 다 물러났었잖아요. 얘가 으르렁 협박하면 다 물러나가니까 얘는 계속 자기가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협박을 했었던 건데 여기서 협박하면 다른 게 너 뭐야 이 새끼야
그리고 동네 아파트에는 다 워낙 작은 개들만 있고 저희가 혹시라도 저희 개가 다른 개들을 공격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공격할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얘를 못 믿으니까 예. 무서운 거예요. 예. 얘는 공격할 애는 아니고 욕하는 개예요. 만나자마자 욕 치전부터 하시고 그래서 걔가 뭐라고 하면은 깨갱거리는 애예요. 덤비지는 않아요. 한 번씩 튀어나가려는 적은 있어요. 작은 허세. 아 어디를 튀어? 허세 행동. 다른 게 있는 대로. 아 산책할 때. 허세 행동입니다. 그거. 얘는 공격성은 없어요. 아 다른. 그래요? 근데 욕을 하는 거죠. 겁이 좀 많은 거 같긴 하죠. 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참는 애들은 너 이 새끼 뭐야? 그 툭 까패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괜히 지나가는데 하니까 지나가다가 처음 온 애들은 얘들도 예민하거든요. 너 뭐야 씨 한테 달라들어요. 그럼 밑에 또 깔려가지고 깨깨깨깨깨 거려요. 살려달라고. 네. 엄살도 엄청 엄청 세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는 눈치 살짝 보고 이 정도 이 정도만 해요.